태초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신비의 섬 옹도가 관광객들에게 필수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진도항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는 충남 유일의 유인 등대섬 옹도. 지난 1907년 1월 등대가 세워진 후 106년간 외부의 출입이 통제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에 개방된 2013년 이후에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 수가 점차 늘었고 이제는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옹도 섬은 또한 그 모양이 마치 모기를 넣고 나온 즉 항아리를 거꾸로 엎어놓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옹도 섬이다 불리우게 되겠고요. 또한 옹도 섬 정상에는 하얀 등대가 있어서 등대 섬이라 이렇게 명칭을 지어내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동백꽃이 장관을 이룰 만큼 동백나무 군락이 밀집해 있어 가족 단위 자연학습 현장으로 인기가 많으며 다양한 자생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여름과 가을철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저기 배 타고 여기 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온도도 좋고 날씨도 경치도 좋고 여기 한번 구경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치가 너무 좋으네요. 특히 옹도는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선정됐으며 2012년에는 국토경제신문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섬 2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비의 섬 옹도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출발하는 아능 유람선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안TV 김수정입니다. 태안TV